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온 이무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고드렸다시피 이제 윤치호의 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윤치호의 일기는 1883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1883년도의 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이 1883년부터 일기가 시작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연도예요. 그러니까 이모군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던 연도가 1882년,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1883년도의 일기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치호의 일기는 1883년 1월 1일 새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해날 일기를 보면 관직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국기를 달았고 사녀와 아동들은 새 옷으로 화사하게 차려입고 세배를 다닌다. 울긋불긋한 색깔이 거리에 가득하여 한층 번화하게 보이는데 상점은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이 한가로이 다닌다. 그 태평한 기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대목을 보면 일단 1883년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초반이라서 한창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실력을 막 키워야 한다면서 바빴던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일기의 이 시작점이 그 일본의 한 복판인데 윤치호는 배워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때 일본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의 일기를 보면 이제 고우장과 함께 이제 이마하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이마하라는 사람한테 조선의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조선 정부는 모두 진하의 지휘를 받는다. 중국인은 총을 쏘면서 방약무인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나 일본인은 조회하지 않으면 총을 쏘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 슬프다. 조선의 현상이여. 남의 노예 노릇하는 것보다 더 심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찌 떨쳐 일어나려 하지 않는가. 이미 이제 이 부분에서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속국이 아닌 조선의 자주적인 독립을 희망하는 마음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1월 4일의 일기를 보면 이제 기차를 타고 고와 이제 각치공을 모시고 요코하마에 이제 화란의 서기를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했고 벨기에 공사를 또 방문을 했는데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와서 후쿠자와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후쿠자와라는 사람이 이제 고우장한테 무익한데 돈을 낭비하지 말도록 권하였다. 그러니까 이 김옥균이랑 윤치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냥 그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막 그냥 네덜란드 서기나 벨기에 공사를 막 만나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네덜란드를 칭하는 한자가 화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들어왔을 때 근데 일본에서는 대지마라고 해서 인공섬을 만들었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글로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의 나가사키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대지마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배워와라 하고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워오는 거를 난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뭐 서양의 여러 학문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후쿠자와가 고우장한테 무익한데 돈을 낭비하지 말도록 권하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쿠자와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그냥 무작정 찾아온 조선인들을 또 만나주고 또 만나서 이렇게 애정어린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익한데 돈을 낭비하지 말라. 이게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너희들을 만나 주겠냐. 이제 그만해 하는 거를 이제 교양 있게 좀 말려주죠. 근데 이 후쿠자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일본 만행권에 있는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제 게이오 대학을 세운 사람이고 게이오 대학에 가면 이제 이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7시 반경에 나는 고구숙가의 저녁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영어에 능통하여 부러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쿠자를 만나고 또 저녁 모임에 가는데 영어를 잘하는 일본 사람들을 보고 또 이제 공부욕이 올랐는지 이제 그 며칠 뒤에 15일 일기를 보면요. 이날 이번 달 월급 10원과 운미가 주는 돈에서 16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 일기를 보면 이제 17원 50전을 주고 부록이 있는 자전과 영화 어학 독학 안내를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치호의 월급은 10원인데 용돈으로 받은 돈이 16원? 게다가 영어 사전은 이제 17원이니까 거의 월급의 두 배에 달하는 돈으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영어 사전을 샀네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의 일기는 1월 16일까지 쓰였다가 10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때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대조선은 이로부터 다사하여 일기를 계속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일기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사하다는 게 이때부터 윤치호가 통역일을 시작한 듯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고종을 만나러 자주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기록할 일이 많아져서 기록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일기의 요일을 영어로 쓰게 됩니다. 목 씨가 협헌 교섭 통성 사무 김 씨에게 말하길 아스톤이 영문을 조선말로 번역하려 한다 하는데 그가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말하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한역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김 씨가 얘기를 하기를 좋다. 내가 전날에 일찍이 조선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조선글을 읽지 못한다고 대답하겠다 라고 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고 윤치호가 우스운 일이다. 자기 나라 문자도 읽지 못하면서 외무화문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책망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애국심,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가 보이죠. 또 이제 그 목 씨에 대해서 쓴 부분이 이제 10월 21일의 일기를 보면 엄청 긴데 무슨 심사로 일본에게는 저와 같이 후하게 대하고 우리나라에게는 이와 같이 박하게 대하는가? 이는 목 씨가 다케조에게는 한 잔의 술로 보답을 하고 우리에게는 한 잔의 물로 보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공평한 곳이 허다하여 이루 매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 목 씨라는 사람 밀렌도르프가 민비랑 친해서 민비를 등에 완전 우리나라를 막 개무시하고 기세 등등해가지고 막 전할리를 친다 하고 하니까 윤치호가 막 열받아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자기는 무시를 당하니까 미국 공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민 씨와 김 씨가 목 씨 장중에 들어가 있어 목 씨가 능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 공사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일본이나 진하에 주차하여 이러한 처지를 당했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사납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귀국 정부의 인사들은 꿈결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합중국의 참뜻과 나의 직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귀 정부의 인사들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게 하고 싶지가 않다. 나의 마음으로 복정하게 하려면 이 무식한 사람들을 후려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서 막 이렇게 말한 윤치호도 웃긴데 사실 이 미국 공사의 반응이 더 웃기기는 하죠. 근데 또 이 사람 입장에선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네 나라 사람들은 꿈결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무식한 사람들을 굳이 후려치고 싶지 않다. 이 말에서 뭐 이미
그래서 10월 24일의 일기를 보면 밤에 입실을 해서 이제 고종의 얘기를 들어요. 미국 공사를 무식한 팔싹둥이라고 말한다고 하셨다. 내가 들음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민비 쪽 사람들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고종의 말에 윤치호가 완전 열받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5일의 일기를 보면 이제 광산 채굴권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산 채굴권에 대해서 이제 조선은 아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 공사가 윤치호한테 막 귀뜸을 해줘요. 이거 쉽게 주면 안 된다. 근데 이 멍청한 고종이 웬 장씨라는 놈한테 이 채굴권을 그냥 막 줬다는 사실을 윤치호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치호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고종을 찾아간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고종한테 가서 이거 계약서가 뭔지는 알고 한 거냐 하면서 이제 충언을 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 이 멍청한 고종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뢰고 나니 양전께서는 내가 계약문을 얻어본 데에 대해서 놀라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듯 하셨다. 그리고 이조연이 능히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 굳이 계약을 맺어 채굴케 한 것은 가히 괴이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아뢰고 나니까 오히려 고종은 너 그 계약문 어디서 얻어봤냐 이런 반응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윤치호는 또다시 아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스스로 주관하자라고 다시 얘기를 했더니 이번엔 고종 옆에 민비가 갑자기 윤치호가 이제 잠을 깬 듯 하다면서 막 다른 일에 대해서 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통탄스럽고 책망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일기를 쭉 읽어보면 윤치호가 입시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항상 이제 고종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민비가 껴가지고 같이 코멘트를 해요. 무슨 정사는 민비가 막 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2월로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에 미국 공사가 이제 한 얘기. 귀국의 재정은 통일성이 없고 왕명은 한결같지가 않아서 외인들이 능히 신용하여 자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정이 산란하면 반드시 조약을 어기는 패단이 있게 되고 조약을 어기는 패단을 보고 나서야 어찌 자금을 빌려주려 하는 자가 있겠는가 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내용과 다음날 22일의 일기를 보면은 이제 귀목균이 고우가 하는 일이 늦어지는 것은 모두 재정이 산란하고 왕명이 한결같지 않은데 기인한다. 근데 이 내용을 고종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충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상께서 듣기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또 제삼어 아래였더니 좌우를 돌아보면서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이 부분을 보면 윤치호가 정말 대단한 게 미국 공사가 내가 너네한테 왜 돈을 못 빌려주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를 그대로 고종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고 또 김옥균이 지금 이 일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아주 직언과 충언을 막 해줘요. 근데 또 고종이 막 듣기 싫어해. 상께서 듣기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셨다. 근데 윤치호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고 제삼 아래였다는데 이번에는 좌우를 돌아보면서 딴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 문재인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윤치호는 진짜 굴하지 않아요. 또 얘기를 해요. 밤에 이제 절일과 경일에 각국 공사에게 선물을 내리는 예를 폐지할 것을 아래였다. 그래서 상과 왕비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않기에 그 이로움과 해로움을 다시 아뢰었다. 이렇게 집요하게 충언을 해주는 신하 말에 아주 끝까지 저 반응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선물 경제라는 게 있어서 뭐 지금의 북한처럼
이제 뭔가 나라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막 선물을 나눠주는 게 당연했다는 건데, 이게 솔직히 이제 돈만 좀 축내는 일이니까 이제 요거를 좀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제 윤치호가 얘기를 해준 건데, 직원과 충원에는 싫은 기색 내고 막 다른 얘기하고, 아 그래 뭐 결국 네 말이 맞다 얘기는 하는데 결단은 안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랑 막 고종이랑 일하는 자리에 꼭 민비가 항상 껴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아주 똥멍청이에다가 쪼다 같은 왕이었다는 게 훤히 드러나죠. 이제 12월 2일의 일기를 보면 이제 밤에 이제 신씨가 찾아와서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근일에 외지에는 횃불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명화적들이 들끓고 성내에는 불안당들이 설치고 있다. 벼슬아치는 탐욕만 내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전패가 고르지 못하여 물가는 뛰어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백성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한갓 뇌물만을 탐낸다. 인민들은 입에 풀칠할 곡식이 없는데도 부역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인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사육만을 추구하고 있다. 척신과 환관들이 권세를 부려 관직을 파는 길만이 열려있고 상하가 이익만을 취하여 관민이 모두 피폐해졌다. 우리 인민들의 도탄이 지금처럼 심각한 때가 없었다.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팠던 윤치호는 그 다음 날인 12월 3일의 일기를 보면 매우 춥다, 이제 밤에 뭐 박영유댁을 방문했다, 그리고 술을 막 이렇게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상하니까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이제 막 술을 막 마셔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기를 보면은 새벽에 깨어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간밤에 일을 물었더니 주정한 일, 구토한 일, 쓰러져 잔 일, 옷 버린 일을 알려준다. 한바탕 듣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되게 과음하면 병을 얻는 것이 이제 이치겠지만 크게 취해서 예절을 잃은 것이 정말 후회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일을 후회한 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앞으로 술을 절제하기로 이제 스스로 삼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9시경에 미국 공사관으로 돌아오고 뭐 종일 신음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보통은 뭐 에이 뭐 술 마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다수가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윤치호는 전날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일 신음하면서도 또 공사관에 가죠. 그래서 일기를 막 쭉 보다 보면 공사관에서 하루를 보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날들이 대다수인데, 공사관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거는 이제 공사관에서 영어를 배웠다는 거고요. 이제 이 똑똑한 이런 사람의 생활을 앞으로 더 차근차근 더 살펴보기로 해요. 그래서 1883년도에 윤치호의 일기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883년보다 더 재밌는 84년도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